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안방 인천 계양구로 갔습니다.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면서 일찌감치 이재명과의 1대1 매치를 시사했던 원희룡 전 장관을 한껏 띄워줬습니다. 원희룡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원희룡, 명룡대전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흉기 피습 2주 만인 내일 당무에 공식 복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가 병상에서 챙겼던 측근 현근택 변호사는 이 대표 복귀 전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세히 분석합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죠.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인천을 찾았습니다. 인천 여러 지역 중에서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계양구를 찾았기 때문에 짚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이재명 저격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면서 행사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정숙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뜨거울 때 이기는 정당입니다. 인천의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오늘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셨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우리 한동훈 위원장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길을 막는 길막이 돌덩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러 어디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인천시장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곳은요, 보시면은 이 엄밀히 따지면 계양갑입니다. 선거구상 계양갑인데, 이재명 대표 계양을 현역 국회의원이죠. 이재명 대표의 지역사무소와 불과 2k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국민의힘 행사를 한 거예요. 송국관 본부장님, 이거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겁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일단 그동안 그러면 시도당 행사를 어디서 했는지 신년 인사에 계속 있었잖아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는 주로 시당, 도당 아니면은 대형 컨벤션 센터나 이런 데서 했어요. 그렇죠. 대구는 엑소코 같은 데서 하고. 그런데 여기는 호텔을 했단 말입니다. 호텔을 했는데 여기가 그 계양갑도 유동수 민주당 의원 지역이에요. 어른 이재명 대표 지역이고. 그런데 예. 인천에 지금 국민의힘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의 미추홀이 있고 배준용 의원의 중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이 아니고 이 계양 쪽으로 택했다. 이것은 뭔가 함축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자택에서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택이 순회동에, 분당 순회동에서 저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계양구에 있는 겁니다. 네. 계양구 자택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 인천에서 2020년 총선에서 11대 2로 졌죠. 한 명은 무소속이었다가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번에 아마 뭔가 역전을 노리고 그 이제 중심부를 계양으로 타깃을 삼았던 거죠. 그리고 네. 특히 그 전에 이미 그 대장동 1타 강사해서 이재명 대표와 붙겠다고 했던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예. 저기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저기서 마치 출정식을 하는 것처럼 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분히 의도가 있는 장소 선택이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말씀드리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 장관 재직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와 붙겠다 이렇게 공언했었던 원희룡 전 장관을 무대로 올려 부리면서 포옹까지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주십시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뒤에서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신경민 의원님, 원희룡 전 장관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걸로 보이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도전자다, 이렇게 비유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이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아직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네. 굉장한 격전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재보궐 선거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투표를 가지고 분석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예. 지난번에 거기서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했던 윤영선 후보하고 붙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윤영선 후보가 꽤 잘했어요. 그때 투표 보면 재보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55.2%를 얻었고 윤영선 후보가 44.75%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송영길 후보가 당선됐던 2020년 선거를 보면 송영길 후보가 58.7%를 얻어서 당선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것은 그거보다 조금 낮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윤 후보가 조금 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세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만약에 원희룡 후보하고 둘이 붙을 경우에 정말 격전지가 될 거고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대단한 승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이 이루어질지는 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 신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공천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공천 확정되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저격수, 대장동 일타 강사 이걸 자처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발언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몰아주기 규정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냐? 유동규. 자, 첫 번째 의혹의 점. 유동규랑 이재명 시장이랑 측근이냐 아니냐. 이게 의혹점 두 번째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할 겁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한 놈만 팹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자, 이재명 대표 역시 이 당 예비 후보 검증을 위해서 제출한 그 의정 활동 계획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계양 테크노밸리 판교처럼 만들겠다 이러면서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상규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할 수도 있고 또 비례대표로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전망이 나왔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공천 적격 심사도 통과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계양구 말고는 이제 답은 없어요. 두 이제 명령 대전은 계양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대안이 없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높아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서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이 지역구의 옴으로서 그 이재명 당대표가 전국선거 지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네. 그걸 빌미로 뭐 비례대표로 빠질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삼을 수도 있겠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예. 뭐 지금 딱히 이게 고착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되지만 예. 어쨌든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구에서 도전을 하러 오는 언더독을 피하는 이미지를 주는 거는 별로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또 있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결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피습 사건 이후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해오던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무에 복귀할 거란 소식이 조금 전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내일 최고위원회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합니다.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은퇴 뭐 왜곡 수사 네네네. 이어지는 대표님도 이에 동의하시는 바입니다. 당연히 피해자인 이재명 당대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민 교수님, 네. 예, 저희 지금 뭐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습 2주 만에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를 하게 돼요. 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탈당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정되긴 했습니다만은 측근들의 뭐 성희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주 만에 공식 당무에 복귀하면서 일성을 내놓을 건데 혹시 뭐 전망을 하시거나 좀 그러실 수 있을까요? 예상 질문이 아니라서 저기 당황스럽습니다만 네. 어쨌든 저기 아무래도 그냥 뭐 그 걱정을 끼쳐드려서 뭐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총선 승리에 대한 얘기를 뭐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그 공천 쪽에 굉장히 난맥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천에 대한 그런 원칙 이런 거를 정리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공천을 놔두고 이제 잡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일성으로 좀 이런 얘기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상일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이재명 대표가 좀 어떤 얘기를 가장 먼저 할지 좀 전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우리 서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총선과 관련해서 총선 승리의 메시지를 내겠죠. 그러려면 현 총선을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이 정권 심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이런 총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메시지로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병원에서 나오면서 짧게 메시지를 냈지만 어떤 의혹과 논란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또 일단은 그 국민과 부산 시민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등등 이런 메시지는 다시 한번 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탈당과 관련해서 당이 좀 단합해야 된다는 메시지 그리고 공천에 불안해하는 후보들을 향해서 불안해할 것이 없다 이런 메시지들이 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송본부장님. 예, 그때 병원에서 퇴원할 때 했던 메시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 뭐냐면은 전쟁처럼 상대방을 죽여 없애는 그런 정오의 정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부터 실천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일단 뭐 당무에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실천하는 모습은 안 보였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걸 강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전반적으로 음모론, 배후론을 확산을 시키고 다음 주에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고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배후에 어떤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단계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파생된 쟁점인 닥터 헬기 특혜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그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배후론, 음모론을 당 차원에서 뭐 여운영 선생 이야기까지 하고 김구 선생 이야기하고 DJ 도쿄 납치까지 이야기하면서 막 확산을 시키고 또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도 다시 정오의 정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과 같이 궤를 맞춰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 핵심은 내일 메시지가 민주당에서 지금 분열하는 거 이것은 내부 문제고 이 부산대 병원 패싱으로 인해서 전국의 시도 의사회에서 17개 중에서 14개, 15개가 이 비난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저번에 병원에서 나올 때는 그냥 이 부산대 병원에서 초기 진료를 잘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까지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민심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가 저는 가장 큰 관심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인천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의 선전포관거 아니냐 이런 말이 오전에 나왔는데 오후에 바로 이재명 대표의 내일 당무 복귀 소식이 전해져서요. 저희가 내일 메시지가 나온 대로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인천시당 행사에 참석하기 앞서서요. 과거에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지역 주민들한테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줬던 이 박은규 씨를 직접 한번 소개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제가 정말 뵙고 싶었고 제가 뵐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당 모든 분들이 계시는 곳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국민의힘 당에 잊지 않고 기획 주신 한동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제 팬심을 이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공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저는 저 박은규 선생님의 사례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저분은 큰 규모의 스파를 운영하시다가 연평도 주민들께, 생면부지의 주민들께 3주 동안 쉴 곳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폐업에 이르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치를 하면서 권태나 사소한 감정소모나 나태함이 튀어나올 때는 바로 저 박은규 선생님의 동료 의식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박은규 씨 연평도 폭격 이후에 피해 주민들한테 무려 3주 동안이나 그 피난처를 제공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지금은 폐업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 정 변호사님, 이분이 이제 이번에 처음 나온 분은 아니에요. 저희가 좀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한번 언급을 했던 분이란 말입니다. 네,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죠. 동료 시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언급을 했었는데 이 박 사장님이 2010년이었죠. 그때 연평도 폭격이 있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이 쉽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랜 기간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자기 그 스파에 있게 하는 것이 그 괜찮겠습니까? 그거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본부장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 국가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안보가 단순히 군이나 관이나 이런 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국민의 혼연일체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계속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동료 심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 동료 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표현해주는, 실천해주는 분으로 이 박 사장님을 갖다 든 것 같은데 네. 거기에다가 안타깝게 이제 연세도 좀 드셨지만 지금 그 스파가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 폐업한 상태라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아마 초청하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서민 교수님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 동료 의식, 동료 시민 발휘한 의식을 발휘한 그 사례로 이게 박은규 씨를 든 것을 어떻게 좀 보셨어요? 원래 이제 정치를 하는 목적이 뭔지를 한 위원장이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박 사장님처럼 이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런 다른 사람들을 갖다 이제 도와주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이렇게 공익을 위하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한편 이제 사실 모 정당에서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렇죠. 그쪽에서는 이렇잖아요. 어제 당대표를 보유하는 거를 이제 고위에서 공천을 따내고 그리고 이제 공천을 그렇게 국회의원 되고 나면 또 4년 동안 또 당대표를 또 위한 방탄을 하고 그리고 또 공천을 따내고 뭐 이런 식의 그 사익을 추하는 정치가 아니라 네. 우리는 공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저는 뭐 냈다고 봅니다. 예, 이 박윤규 씨가 제가 동료 시민으로 뽑혀서 감격스럽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돌아보면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저 위원장님 칭찬 듣고는 그래도 해야지. 그렇게 또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감격스럽습니다. 여태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었거든요. 저 자신도 낮추고 살고 그랬었는데 일깨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고래가 춤을 추게 생겼어요. 제가 거기에 초청받아서 오늘 같은 그런 환대 받을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고 저 뒤에 서서 위원장님 오면 박수는 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초청받아가지고 그 헤드 테이블 앉아있는 것이 아이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더라고요. 송 본부장님 네. 오늘 이 한동훈 위원장이 박은규 씨를 초청하는 걸 두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두 사람 원래 알고 있던 사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졌는데 저희가 통화해 본 바 그리고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그때 새해 메시지 때 그 나온 이야기예요. 박영규 대표에 대해서는 예. 신년 메시지를 내면서 그때 동료 시민이랑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나왔어요. 저희들이 지금 동료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쓰니까 야당 쪽에서 주로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느냐, 국민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뭐 개념이 없는 것 아니냐, 그냥 어떤 못부리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동료 시민의 개념을 그때 설명을 하면서 몇 사람 예를 들다가 박영규 대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평도 폭격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동료 시민들을 동료 시민들에게
돈도 받지 않고 한 3주 동안이나 본인이 그 서파 운영도 하지 않고 이게 돌봐주는 이게 동료 시민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번에 인천시당에서도 또 그 초청을 한 게 영평도가 인천시 소속이니까 인천시니까 그 초청을 해서 동료 시민이랑 이런 것이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용규 씨도 조금 전에 이 통화를 하면서 동료 시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무슨 그 전에 뭐 어떤 서로 뭐 친분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네. 김평공관님.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네. 커뮤니티 소위 친야 성향 커뮤니티에서 네. 하나 하나 다 뭐 체크를 하면서 네. 가짜 뉴스인지 네. 이게 진짜인지 따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네. 어떻게 좀 보세요? 뭐 팩트 체크를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경쟁 상대들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비난하기 위한 뭐 의도나 의혹이 너무 과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결론으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비약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입증 책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입증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가지고 공적 문제 제기를 해야 공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네. 사회적 혼란이 별로 없는 것인데 사회적 혼란에 대한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 일반 시민이 잘한 것을 모범 사례로 지칭하고 칭찬하고 영웅시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뭐 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잘한 거를 뭐 연단에 올려가지고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과거의 정치인들도 못한 부분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잘한 부분을 가지고 영웅을 만들어주고 그래야 미래 사회가 그것을 본받고 그걸 더 해서 본인도 영웅이 되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단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하나 이벤트로 끝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칭찬을 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권에서 나온 이 팩트체크가 잘못된 사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번에는 1년 7개월 전에 얘기를 꺼내서 공격을 했습니다. 대중이 열광하는 한 위원장의 여러 모습들, 그거 모두 기획된 거다, 연출된 거다 이런 취지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넛은 지하철 역사에 많아요. 타워팰리스에 사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까지, 과천까지 출근하는데 도넛 커피를 들고 왔다? 제가 그래서 타워팰리스에서 과천까지 도넛을 검색해봤는데 살 수 있는 동선이 있질 않았던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지만 한동훈 장관은 제가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 많이 들어요. 네. 대선 모드 들어가셨어요, 혼자. 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한 이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자들이 직접 팩트체크를 했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따져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집에서 이제 법무부로 출근했을 때 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 위원장 지지자들이 보니까 그날 2022년 5월 18일이면 무슨 날입니까? 광주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어서 그때 한 위원장이 오전에 광주에 내려갔다가 오후에 다시 서울역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길이었다. 이게 이제 팩트체크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이때 이제 유명한 도넛 브랜드죠. 여기서 이게 서울역에 입점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이제 커피와 도넛을 구입을 해서 이후에 이제 법무부 청사로 2시쯤에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서민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이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제발 나를 좀 봐달라, 나를 언급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계속 언급을 안 하니까 이제 점점 더 무리해지고 이제 나중에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저 사건이 무려 1년 7개월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찾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도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갖고 이제 기획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거는 저 커피를 들고 있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는 거는 저 주체가 한동훈 위원장이기 때문이지 이준석 본인이 아마 커피를 들고 한번 사진 찍어 보세요. 아, 그 얘기 아니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저 이준석 전 대표는 어쨌든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는 그런 타이틀을 이제 가지고 정치에 입문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대학 졸업생에 걸맞는 좀 그런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 뒤지면서 그 도나스 점을 찾는 예. 이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크게 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면서 비판한 사례들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도넛 브랜드, 이게 기획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 책을 갖고 있었던 이 장면이 아마 장관 때 유럽으로 출국하면서 이제 공항에서 포착된 그런 사진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연출된 거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만 한 위원장이 부산을 찾았을 때요. 이 1992 티셔츠를 입었죠. 이걸 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 그거 롯데가 우승 못한 그걸 조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 스타일을 잡아준 사람이 있거나 누구한테 조언받는 느낌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관심을 뺏긴 열등감과 질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지금 도넛츠 점이 굉장히 유명한 데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 매장이 좀 많습니까? 우리 동네에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준석 위원장은 그것을 강남에서부터 그 과천 법무부 청사까지 일일이 다 체크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집요함에 굉장히 놀랐고요. 예. 굉장히 무서운 스토커 같다. 더군다나 지금 이준석 위원장 신당 창당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바쁜 와중에 일일이 그걸 갖다 다 체크한다? 이 정도면 참 뭐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그 도너츠나 그 커피가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같은 사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 무슨 조언을 받아서 저런 걸 연출하나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마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처럼 그럴싸하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본인은 비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저런 이야기 하나하나 자체가 자신의 격은 떨어뜨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더 올리는 본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어찌됐든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신랄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소개드렸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울산역에 들렀을 때도 해당 도너츠 가게를 갔었다 하면서 사진을 올렸고요. 그러면서 이건 이준석이 아니라 김어준석 아니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이준석 전 대표와 이름을 조합을 한 그런 건데요. 신경민 의원님 쭉 내용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거 말고도 뭐 또 있어요. 사직구장을 언제 갔냐? 2008년에 간 걸 가지고 뭐 2020년에 갔다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한참 또 야당하고도 싸우고 이랬는데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이미지를 파는 일들하고 각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팔도와의 인연 내지는 팔도에 대한 자기의 평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좀 여의도식입니다. 이런 걸 저는 좀 안 했더라면 개인적으로 진짜 자기가 출생하고 자랐던 지역 정도만 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여의도식으로 계속 저런 쓸데없는 일들을 지금 한 거예요. 뭐 92년 셔츠를 입는다할지 뭐 이런 건 좀 여의도식 치고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게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건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집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는 집어내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그게 야당이 됐건 이준석 대표가 됐건 집어내는 쪽도 문제가 있고 이걸 또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한동훈 장관도
너무나 이미지 폴리티킹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좀 서로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을 소모하고 논쟁을 하고 대변인 논평까지 하고 또 뭐 방송에 나가서 비판을 하고 또 변명을 하고 하는 게 저는 다 쓸데없는 짓으로 보입니다. 이거요. 하루나 한 일주일 지나가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예.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일 만큼 우리 정치가 한가한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 좀 관련 당사자들에게 좀 자제할 것을 권합니다. 예. 김상희 평론가님. 네. 저희가 이렇게 쭉 팩트체크도 해보고 짚어드렸습니다만,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모르고 했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한동훈 위원장을 라이벌로 지금 규정을 딱 해놨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재명 대 한동훈 이 구도를 한동훈 대 이준석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뭐 그런 분석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정점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고 그리고 오로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든 언론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함으로써 그 뭐랄까요? 하나의 다른 언론의 집중도를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정치에서 뭐 일견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죠. 만약에 그런 연출이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거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아내는 거라면 그거는 뭐 또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좀 보고요. 네. 그렇지만 그게 또 공익이나 이런 거를 해칠 만한 거짓말이 들어있다거나 뭐 어떤 공무원의 자세, 뭐 지도자의 자세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충분히 또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예.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한 입증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본인에게 그게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의구심을 본인이 열심히 조사해서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날 집에서 출근하지 않고 5.18 그 갔다가 열차 타고 왔다는 거는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너무 결론으로 쉽게 이렇게 점핑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공인들은 좀 더 어떤 이야기를 논할 때 그 파장과 영향력을 생각해서 좀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입증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정작 본인은 과거 이제 서울시가 대여하는 자전거죠.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으로 호응을 이끌어냈었는데 그때 본인이 야당으로부터 아 저거 이벤트 하는 거다라는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그냥 편하게 그냥 한 건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 굉장히 특이한 이벤트를 했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따릉이는 원래 가까운 걸 이동하라고 만든 건데 뭔가 착각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송 본부장님, 저 때는 이제 별걸 다 트집 잡는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나요. 뭐냐면은 이준석 당시 대표가 상계동에서 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7호선 그 국회의사당역에 오면은 이 한쪽 그 바로 국회 정문 앞에 이 출구가 있습니다. 네. 걸어 나오면 바로 걸어갈 수 있는데 이 따릉이를 대여하는 곳은 그 다른 출구에 있어요. 좀 멀리 있는 출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구까지 가서 일부러 그 바로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출구를 놔두고 저쪽 출구 가서 따릉이 대여하는 데 가서 따릉이를 타고 오니까 그때 초기니까 사진 기자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사진 기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이벤트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은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실제로 그 6번 출구에서 걸어서 가는 것하고 5번 출근가에서 저 따르기를 타고 가는 것하고 시간까지 재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 예, 그래서 이것도 뭐 퍼포먼스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이 표피적인 정치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신당 만든다고 당원 모집한다고 하는데 그 GPS를 가지고 다 찍어보고 심지어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 도넛 회사가 드라이브 스루는 안 한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를 안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중간에 사왔으면은 이 뭐 수행 비서에게 시켰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또 막 파생을 시켜서
그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게 얼마나 지금 소모적인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그 국민께서 다 아시면 국민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정치라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하고 조금 전에 신경민 그 의원께서도 이렇게 답답해 하신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그래도 국회 출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뭐 민생이나 정책이나 이런 데 신경을 써야지 그 한 사람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뭐 흠집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저걸 찾아냈으면은 다른 건 얼마나 또 시도를 했겠어요. 다른 흠집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표피적이고 소모적인 정치를 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비판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죠.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주 부산에서 입었던 1992 이 맨투맨 상의가 상당히 화제를 낳았었긴 했는데 민주당도 비판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거 그 티를 꽤 오래전에 사입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거 8월에 발매된 것이었다 이러면서 한 위원장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위원장은 자신이 입고 부산을 찾았던 1992 맨투맨에 대해 스스로 꽤 오래전에 사서 입고 다니던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품은 고작 넉 달 전인 8월 말에 발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넉 달 전을 굳이 꽤 오래 전에라며 요란한 너스레를 떤 것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5천만의 언어가 이 같은 허세의 언어입니까? 국민의힘이 즉각 반박을 내놓았는데요. 한 위원장이 부산에 가기 전에 사서 입던 옷을 부산 시민들한테 이게 특별할 거다라는 생각에 가져가 입은 것이다 이러면서 일부 보도에서 꽤 오래전이라고 나왔던 거는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이 억지 트집을 잡기 시작하니까 그런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해당 기사 내용도 취지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서민 교수님, 네. 민주당도 그렇고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원래 이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민주당 같은 제1야당의 그 대변인이 직접 저렇게 이준석하고 같은 수준에 이제 서 뒹구는 모습은 참 보기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고요. 그러니까 그 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뭐 송정 바닷가를 저녁마다 산책했는데 억지 뭐 어떻게 그 먼 거리에 있는 바닷가를 가갖고 어떻게 매 저녁마다 뭐 이런 말까지 막 하는 걸 보면서 예. 정말 어지간히 깔 게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당을 이제 깔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그 대장동 뭐 공공환수 사업이라더니 왜 갑자기 뭐 그렇게 됐냐 그리고 네. 또 아니면 뭐 청담도 술자리는 뭐냐 뭐 이런 식의 거짓말을 좀 큰 거짓말을 이렇게 까야지 이렇게 디테일한 말 한마디 이렇게 잡으면 너무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깔 게 없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그 스타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계 입문 전에 한 위원장이요 강남 파락군 출신에 뭐 재벌도 봐주지 않는 냉정한 그 검사 이미지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야 하는 그런 대중 정치인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시선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한 위원장 모습들을 보면 장관 할 때와도 확실히 달라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한 위원장이 장관 임명장을 받던 날 손을 떨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다 그리고 또 재밌다 이러면서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장관이 이렇게요? 네. 내가 원래 이거 안 했는데 변한 것 같아. 정 변호사님, 네네. 저희가 지금 이걸 준비한 이유는 민주당에서 이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신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스타일 변화를 저희가 좀 먼저 짚어 보려는 거예요. 네네. 일단 지금 이런 스타일 변화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중진들보다도 더 정치인 같다 이런 얘기들 당내에서 나오나 봐요. 일단은 장관이 될 때 손을 떨었던 거는 한동훈 장관, 그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은 역대급으로 젊은 장관이었어요. 한동훈 장관보다 최근에 한 몇십 년 동안에 한동훈 장관보다 더 젊은 장관은 그 강금실 장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검사를 했는데 벌써 법무부 장관이 됐나? 이런 긴장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정치인으로 변신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나이에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그 이전에 법무부 장관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으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김보건 앵커가 법무부 출입했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법무부의 검사들 말고 일반 직원들한테도 저렇게 인기가 높았던 법무부 장관이 없었어요. 네. 제가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러 일반 직원들한테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걱정을 했습니까?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국회의원 0.5선은커녕 0선인데 그다음에 뭐 정당의 입당도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여당의 비대위원장, 그냥 대표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은 대표보다도 더 어려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저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걱정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 사이에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게 이걸 잘하고 있다. 이런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저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제 주변 지인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계 입문한 뒤에 실언 논란이 한 번도 없는 건 좀 평가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언은커녕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때 비대위원장 취임사였죠. 그다음 올해 이제 신년사였죠. 그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 586 운동권의 특권을 그 청산하는 것이 지금 이 우리나라의 그 시대 정신이다. 그다음에 나는 총선을 위해서 헌신하겠지만 그 과실은 탐하지 않겠다. 이런 어록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한 중앙일간지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계 입문 이후에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였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는 그런 의례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저는 한동훈 장관을 개인적으로 뭐 칭찬하는 거는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죠. 한동훈 장관에게 그런 국민이 기대한 게 그건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총선에서 지금 패할 위기에 놓여 있고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비상하게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개인 어떤 인기를 보여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매일경제에서 한국정치학회하고 함께 해가지고요. 그 정치학자 111분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대통령과의 수직적 관계 해소가 47.3%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친윤 중진 지도부의 희생 이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개인적으로 좀 잘하는 게 예. 잘하는 건가? 뭐 개인적으로 좀 잘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안 왔는데 잘한다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건가 객관적으로? 네.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뭐 이런 거에서는 대부분 노련하다, 뭐 생각보다 잘한다라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있지만 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오류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민 교수님 옆에서 고개를 갸웃하시는데 네. 어떤 또 반론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 언급을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명성에 기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곧 내가 힘으로 이거를 이끌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사명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이제 뭐 실정에 대해서 뭐 정책을 이제 뭐 내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걸
그 지난 정권에서 이제 망쳤던 것들을 이제 뒤집으려고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180석 가까운 이제 그 정당 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이 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기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뭔가를 이 정권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네. 총선에 올인하는 겁니다. 자, 잠깐. 한동훈 위원장, 예, 좀 이따 또 발언 기회 드릴게요. 어제 삼선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요,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은 옛날부터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였던 적이 없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아바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도 네. 한동훈 위원장한테 아니 당신 대통령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동훈 장관한테 대통령이 하는 일을 시비 걸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 정부와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생각이 있고 그게 절대적인 거를 차지하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용기와 차별화를 하라는 겁니다. 네. 수직적 관계를 해소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난 너한테 기댈 수가 필요가 없어. 나 잘난 거 가지고 승부해볼게.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정부가 뭐 다 잘하면 아니, 국민들이 다 잘하는데 일부러 뭐 거기에 시비 걸기 위해서 지지율을 이렇게 막 부정평가를 하고 그런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법인격으로서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것들을 해소해줘야 된다. 그건 뭐냐? 현 정부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국정의 운영 방향을 좀 바꾸라든가 우선순위를 바꾸라든가 아니면 뭐 여사와 관련된 뭐 리스크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정하게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든가 이런 요구에 응답을 해달라는 그거에 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송본부장님 발언 있으신가요? 반론이라기보다 좀 무리한 요구 같았어요. 아니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좀 며칠 안 돼요. 한 달 채 안 됩니다. 반 달 정도뿐이 안 되죠. 그런데 네. 지금 뭐 당장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 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수를 안 하냐, 직언 안 하느냐, 김건희 특검법 왜 거부권 행사 못하게 하도록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어떤 그 틈새 벌리기 그리고 뭐 정치 공세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확실합니다. 뭐냐면은 저도 이 38번 공개 일정에서 인사말 연설에서 윤석열 세자가 제로라고 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네. 그럼 물론 뭐 기자회견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의도적으로 했느냐? 저는 거의 의도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아. 왜 그냐 하면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딱 하면서 또 그 중점을 두는 게 있어요. 이 선거 구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를 이재명 대표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계속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게 정권 심판론이에요. 네. 정권 심판론은 야당에서 지금 프레임을 설치한 거죠. 그 프레임의 일환으로 김건희 특검법도 4월 달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딱 이때 논란이 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정권 심판론인데 정권 심판론으로 가면은 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이것을 세대교체론 그리고 야당에서 정권 심판론을 한 것처럼 여당에서는 야당 심판론, 저 정확히 말하면은 이재명 대표 심판론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불체포 특검 포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본인이 의도적으로 38번 공개석상에서 내가 윤석열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더라도 본인의 기본적인 전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정 운영에 전념을 하도록 하고 예. 내가 선거를 치르겠다 이 인식이 이런 그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토론이 뜨거운 걸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핫한 인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풍경이 이렇대요. 보통 선거철만 되면 여당 후보들은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대문에 거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 출마자들 분위기가 살짝 다르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정진석 의원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죠.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제가 이렇게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의정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난 8일에 만든 의정 보고서에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 이걸 표지에 사용을 해서 배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산자부 장관 지냈던 이 박문규 전 장관도 SNS 프로필을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등장하는 사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선 의원도 한동훈 위원장과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을 했고요. 그리고 정황근 전 농식품부 장관도 한동훈 위원장과 이렇게 함께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한동훈 위원장 인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쓰지 않을 거라고는 이미 사실은 뭐 봄, 여름부터 예상이 돼 있었던 건데요. 네. 그때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올 줄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찍을 것이냐라는 걸 매우 고민할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상했던 대로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 때 나타나는 의정보고서, 그리고 선거 홍보 자료, 그리고 이 벽에 붙이는 플래카드는요, 냉정한 겁니다. 이거 누구 봐주고 말 수가 없는 게요.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 표 한 표를 말하자면 막 팍팍 긁어서 그래서 겨우 당선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뭐 대통령 봐주고 체면 봐주고 이렇게 안 돼.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봄, 여름부터 사실 예상이 됐던 것이고요. 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오를 하고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이 현상은 이제 쭉 공천을 지나고 나면서 선거전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그런 지역이면 지역일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한동훈이 대통령이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한동훈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하는 것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꾸 대통령의 아바타 소리가 나오는데 한 위원장이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아니라면 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이 얘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후보들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네.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저렇게 올릴 것인가? 저는 그것도 지극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민주당에는 한동훈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지극히 회의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민주당 후보들은 자기 독사진만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러니까 오히려 홍익표 대표나 민주당에 있는 모든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상희 평론가님, 이 총선 때 과연 민주당 후보들은 어떨까? 저도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전면에 나서는 거는요. 선거 전략이죠. 그만큼 이게 이 정부의 평가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이 정부가 참 못했다. 이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합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에 집중해서 이거 바라볼 게 아닌 게 중도층은요. 그거 안 봐요. 중도층은 개개인의 정치인보다는 자기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의 삶에 영향을 주는 현 정부와 이 정부의 행정, 국정 운영 이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권의 중간 평가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네. 선거는 아무리 저렇게 한동훈 장관의 그 사진을 앞세워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그냥 극장의 우상이 되기보다는 한동훈 장관을 모두가 이렇게 그 국민의힘에서 칭송하는 이유가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신임과 권력, 권한을 거의 다 위임받았다. 거의 동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동굴의 우상이라 그러는데 그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다음 어떤 차기 정치인으로 가기 위해서 극복, 그다음에 고난의 길 이런 걸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오늘 네 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냈습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국회의원 숫자 확 줄이겠습니다 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총선에 승리하면 하시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가 승리해야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총선이 끝나면 비대위가 해체되고 위원장님도 출마 안 하신다고 했고 그랬는데 혹시 어떤 논란으로 하실 건지나 전당대회 출마하실 거라고 혹시 봐도 되는 건지. 아, 그게 거기까지 가네요. 이게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당의 원내대표님과 말씀 나누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한동훈 위원장, 민주당에 연일 우리 공약 받을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민주당 반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의원 정수 문제를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해 떴다 방식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할 뿐더러 그 근저에 정치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식의 정치 개혁입니까? 송 본부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네. 이거 50명을 확 줄인다는 네. 거예요. 이걸 방법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네.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앨 건지 네.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룰 문제인데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50명 정도의 일만 지금 우리 국회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민주당 안에서 두 갈래가 있었죠. 한쪽은 줄이자. 지금 말씀하신 정성호 의원처럼 줄이자가 있었고 늘리자는 게 있었어요. 350명까지. 우리 헌법에는 지금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이 결정을 하면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제를 달았던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번에 우리가 이기면이 붙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은 저번에 이 정수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헌법에는 200명 이상으로만 돼 있고 나머지는 공직선거법에서 고칠 수가 있어요. 네. 그때 87 체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299명이었는데 그때 그 세종특별 자치시가 되면서 그 한 명 더 늘려서 300명으로 한 게 유일하게 변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다수당이니까 이제 그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1인당 국회의원 수가 더 적다는 그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87년에는 그 인구가 13만 명당 한 명이었는데 국회의원이 지금은 17만 명당 한 명. 이래서 대표성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예산도 몇십 배 늘어나는데 국회의원 수는 똑같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늘리자는 게 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처럼 자꾸 국회의원만 늘리자고 하니까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은 오히려 이 국회를 좀 슬림하겠다. 그 어떤 정치적인 이 선언을 하는 그 차원에서 보는 것이죠. 물론 이게 더 늘리자는 쪽에 의견도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대표성 문제 때문에.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데 방점을 두는 겁니다. 예. 서민 교수님. 한 위원장 네. 이 공약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좀 박하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다 나온 얘기고 새로운 얘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계속 그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네. 그 말이 실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라는 게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 혐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는요, 그 중에서 정치 혐오가 가장 심한 그런 국회였습니다. 사실 그 보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당이 이제 사당화되고 방탄이 이제 시작되고 서로 양극한 뭐 극단적인 대치만 있는 그런 정치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그 국회의원 줄이자는 말이 더 신선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국회의원 수 늘리고 싶으면 진짜 국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제 우리 부족하다. 300명, 400명 늘려달라. 뭐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하면서 뭐 국회의원 줄이자는 거에 반대한다 그러면 전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지금부터는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대표의 특혜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 직후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에 혹시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권익에 실제로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안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부정청탁 문제를 제일 먼저 꼽았어요. 이거는 천준호 의원, 이 행안위 소속인데 이분이 혹시 뭐 헬기 이송에 혹시 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규정이 있어요. 국무총리 훈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 규정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대표가 과연 헬기로 이송될 만한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나 전 지극히 회의적인 게 헬기 이송 기준이라고 하는 게 주요 외상, 대표적으로 뭐 관통상이나 2개 이상 긴뼈 골절, 척추 손상, 사지마비, 절단상, 골반 골절, 2개골 개방성 골절 이런 경우에나 헬기 이송을 탈 수 있는 헬기를 탈 수 있는 이송 기준이란 말이죠.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찾아보니까 119 응급의료 헬기 구급 활동 지침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만든 거냐면은 소방청에서 만든 건데 소방청의 119 구급과에서 만든 지침인데 여기를 봐도 환자의 생명 유지나 악화, 추가 손상 방지 등을 위해서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해서 신속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나 응급의료 헬기를 탈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소방청 담당자는 뭐 규정에 맞게 했다, 규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예. 도대체 어떤 규정인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아. 제가 아무리 찾아도 저는 이런 규정밖에 찾질 못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해당 사항인가 지극히 회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이 소방청 입장 저희가 또 정리해봤습니다. 보실까요? 소방청장 얘기입니다. 소방 헬기로 전원을 할 때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소방청이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하는 거다. 의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는 게 그런 이유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무조건 가는 거지. 우리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매뉴얼상의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 그러니까 소방청 얘기는 헬기 이송은 의사들이 결정한 거지 우리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소방청 얘기가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방청은 그러면 기계적으로 이송만 하는 것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전반적으로 이 이재명 대표 2일 날 피습 사건의 상황 관리는 민주당 내지는 좁게 얘기하면 당시 부산 현장에 있었던 지도부와 서울에서 이것을 도와줬을 사람들 그리고 아마 가족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상황 관리를 하여튼 최악으로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피습 사건으로서 그냥 피습 사건의 원래 모습 그대로 병원 문제도 그렇고 헬기 문제도 그렇고 그 뒤에 브리핑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그냥 순리에 맞게 했더라면은요 아마 동정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피습까지 되는 지경까지 우리 정치가 됐느냐라는 쪽으로 가면은 민주당 내지는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동정론적인 여론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모든 점에서 최악의 결정을 했고 이것이 지금 그것이 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할 거냐 조사를 할 거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네. 발언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아. 상황 관리를 최악으로 한 측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고발이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소성, 고발성 같은 얘기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건 이제 국가기관이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건 뭐 할 수 없이 이 사건을 조사와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동정은커녕 지금 민주당에 매우 부담이 되고 부산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정치인이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시리즈로 한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크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건 이번에 상황 관리를 한 책임자들이 반성을 하고 이건 초전에 상황 관리를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사과를 하고 예. 경황 중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됐을 알겠습니다. 것을 크게 키웠습니다. 예. 바로 민주당에서는 권익위가 2차 가해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건의 본질은 암살 테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물타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앞세워 정치 테러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것입니까? 김상희 평론가님, 네.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렇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민주당이 약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강자 입장에서 상처를 준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예. 그게 이제 부산 민심이나 부산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아니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잘못은 아닐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참모들의 잘못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빨리 끊어줘야 된다. 국면 전환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야당 초유의 야당 당대표의 테러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엉뚱한 국면으로 이게 전환되는 거를 보고만 있을 거냐.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때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당직 사퇴를 포함해서 불출마까지도 감수해야 당대표로 가는 부담을 끊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빨리 잘라줘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분들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모든 부담은 이재명 당대표에 지금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자기 정당화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면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민 권익위에 이런 것들이 야속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고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다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된 국면 전환의 책임은 누가 있느냐? 이 부분은 스스로 살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경찰 조정 부정기로 국민에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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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 문자 작성부터 총리실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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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그릇이 돼서 청소하라고 지시하였습니까? 이 사건을 기획하고 대우해서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책임자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또 민주당 주장하고 있네요. 서민 교수님, 네. 오늘 보니까 천준호 의원,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이 대표가 피습당했던 그 흉기 사진까지 다 공개했고 네. 와이셔츠 사진도 공개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라면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천만다행으로 이제 목숨,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부산대병원에서 잘 수술을 받고 이제 뭐 나왔으면 뭐 동정론이 쏟아져서 이제 지지율이 오히려 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잘못해서 그냥 서울대병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원래 이 3차 병원 간의 전원은 사실 이게 특별한 경우, 이렇게 예를 들면 수술할 의사가 전혀 도저히 없다. 이럴 네. 때 이제, 이럴 때 하는 건데 그런 조건에 하나도 안 맞는데 이걸 옮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국면이 정말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민주당이 기댈 수 있는 거는 아, 우리 대표가 다쳤고 배후에 누가 있다. 이런 음모론. 사실, 그러니까 음모론을 이용해서 이제 뭐 다시 불씨를 부추기는 건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퇴원한 마당이라서 그게 잘 먹히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거 그러니까 뭐 정말 훌륭한 리더는요 그 아랫 사람의 잘못도 자기가 이제 덮어 이렇게 자기가 뒤집어 쓰는 게 훌륭한 지도자인데 계속 이제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랫 사람끼리 그냥 되도 않는 변명을 하게 만들고 방치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말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예. 이제 모든 건 다 내 잘못이고 나의 판단 잘못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 이 사태 해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하루 전날 공천 취소, 불출마를 선언한 현근택 변호사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성비위 의혹에 연루된 친명계 인사들이 공천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공천 책임자죠.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현근택 부원장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 부원장이 조금 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박성준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이제 현근택 그 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감찰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윤리 감찰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또 공관위에서도 이걸 좀 지켜보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현근택 그 전 부원장이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사퇴를 한 거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그대로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대표가 이제 직접 지시했는지 저도 좀 확인이 안 되는데 현 부원장이 SNS에 올린 불출마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공천 신청한 거를 취소하겠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의 도전은 여기서 멈춥니다. 지지와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나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풀텍스트를 읽어드린 이유는요. 이분이 지금 성희롱 논란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짚어드리려고 한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정성호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문자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정성호 의원의 생각이 그것이 상식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네. 저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성희롱을 한다라고 하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천이 배제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민주당이 특별당규를 만들었어요. 특별당규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그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로 규정했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그런 특별당규는 못하러 만듭니까? 그런 거 지키라고 만들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현근택 변호사를 공천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현근택 변호사 자체가 이를 키워버렸잖아요.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주말에 보여졌고 예. 그런 와중에 SNS에 피해자 실명이 그 조그마한 문서에 이름이 제가 봤을 제 기억에 한 서너 번 이상은 등장했던 것 같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임혁백 위원장이 엄중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결국은 공천 주지 않겠다라고 표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근택 변호사의 불출마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으로 귀결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현근택 부원장의 불출마 선언이 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뒤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불출마를 하는 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빨리 선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저는 저라면 그랬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 내지는 심부름을 하는 자리에 가겠다고 그 의지를 가지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에 뭐 피해자가 있었고 그러면 그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면 훨씬 더 이분이 참 아까운 사람이구나라고 어떤 동정론도 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한 거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에 대해서 뭐 지지층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지층 이외의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은 조금 그렇게 아쉬움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또 다른 성비위 의혹에 연루된 사람이죠. 바로 정봉주 전 의원, 박용진 의원,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분인데 이분이 박 의원이 자신의 미투를 운운했다면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답니다. 서민 교수님, 네. 현근택 부원장은 공천을 취소하고 본인이 불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강행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믿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기자지망생이 이제 미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서울시장 선거 이제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미투 때문에 정봉주 의원이 그 당시 서울시장 출마를 이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번 이제 미투로 인해서 나는 한번 이제 홍역을 치렀다라고 라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봉주 이분이 이제 김어준하고 같이 낙곰수로 이름이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강성 팬덤 지지층이 아주 굳건해요. 그래서 아마 경선에 나온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요거 믿고 이제 버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이후 야권에서 이탈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청년당원 1,000명이요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탈당의 변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민주당은 돈봉투와 성비위 같은 당내 부패와 비리가 터져도 반성과 성찰은 없고 기득권만 지키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극렬 팬덤에 기댄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떠나려 합니다. 81년생 이후 세대들만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97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탈당을 해주신 기록물을 제가 전해받았고 오프라인에서 탈당을 함께 해주시기로 한 분들이 30명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며칠째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는 분들 당을 떠나면서 돈봉투 문제나 성비위 같은 그런 부패 비리가 터져도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이 없다 이렇게 민주당을 직격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 김용민 의원이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 독재 심판, 김건희 심판을 해야지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역대 민주당은 보면 진보 정당을 자처하면서 깨끗한 정당, 도덕적인 정당을 자부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김용민 의원 얘기는 도덕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가는 분들, 특히 오늘 이 청년들 보면 되게 청년 정치를 했거나 지방 정치를 했던 분들이 주류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얘기도 그렇고 탈당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정권을 견제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제일 큰 임무인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뭐라고 얘기를 할 일단 틈이 없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정권 쪽이나 여당 쪽에서 그런데 야당은요? 이재명 대표는요? 하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흠이 많고 너무나 당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이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 이게 야당으로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느냐라는 예.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분들이 이 탈당 선언을 하고 나서 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자 이제 그거니까 이제는 좀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 이제는 정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권이 심각하게 들을 수밖에 없고 반박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말로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내부 총질 그만하고 우리가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김용민 의원의 얘기인데 예. 제대로 잘 싸우기 위해서는 도덕성 그리고 당의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첩경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민주당을 탈당한 분들 어디로 갈까요?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 이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 미래가요. 오늘 공식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창당 발기인대회 분위기와 함께 이 전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쟁기질할 때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소가 길을 잃고 쟁기가 엉뚱한 데로 간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앞만 보고 갑시다. 우리는 과거와 싸울 것이 아니라 미래와 싸워야 합니다. 송 본부장님, 이 전 대표는 제3시대 신당이 최소한 50에서 60석 정도는 차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했거든요. 정시부 기자도 오래 하셨으니까 한번 50석에서 60석 될지 좀 크게 한번 전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신기록입니다. 제3지대에서 언론 50, 60석은 신기록인 것이 지금까지 제3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건 안철수 국민당. 국민당이 그때 38석 얻었어요. 네. 38석을 얻었고 그때 제3지대 정당으로서 호남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켰죠. 그게 38석이고 그전에 자민련, 김종필 전 총리의 자민련이 시연석을 얻었어요. 네. 그러면은 60석까지 가면 이게 신기록을 세우는 건데 제3지대에서 그럼 과연 이낙연 신당이 그런 이 파괴력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죠. 물론 네. 지금 이낙연 신당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낙연 신당 플러스 지금 5개 정도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3지대. 3지대를 다 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인데 저는 이낙연 신당이나 다른 그 이준석 당까지 다 합해서 하는 거나 파괴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양쪽 양극단이 아닌 즉 이낙연 전 대표가 이야기했죠. 제3의 선택지를 드리겠다. 그럼 제3의 선택지를 받아들일 국민이 한 50석, 60석까지 줄 것이냐 그 문제인데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안철수가 있었고 김종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안철수 때는 호남이 있었죠. 그다음에 JP 때는 TK와 충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그러면 지금 호남이 이낙연 전 대표의 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50, 60석 물론 뭐 목표는 잡을 수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오랜 정치부 기자의 이런 전망을 들으신 새로운 미래 핵심 관계자가 여기 나와 계십니다.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3지대 연대가 설 전에 1차적인 뭐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거든요.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현재 5개 내지 6개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중에는 속도가 달라가지고 이미 당을 만든 세력도 있고 지금 당을 시작하는 세력도 있고 지금 이 지점과 속도가 매우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건 뭐 마냥 늘어지게 할 수는 없고요. 시점은 사실 뭐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 대충 비슷한데요. 이번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설 연휴 전에 모든 일을 마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부득이해서 설 연휴를 지나간다고 그러면은 설 연휴 직후입니다. 설 연휴 직후까지 모든 일은 다 끝나야 되는 것이죠. 2월 14일이 되면 이번 총선의 기호랄지
정당 교부금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이상 늘어지게 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5~6개 정도의 세력들이 다 그 일정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진을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한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는 공감대가 있어서 예. 이 이게 말하자면 한 당으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은 선거 연대로 갈 건지 정책 연대로 갈 건지 그것도 선별적인 정책 연대로 갈 건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래서 뭘 겨냥을 할 건지는 지금 합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마치기 위해서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설 전에 거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 전 대표는요. 이번 총선 출마를 불출마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대선 출마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취재진이 물었는데요. 어떤 답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향후 대선 후보로 출마하십니까? 하루하루가 급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 먼저이지 3년 이상 남은 얘기를 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번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고 확실히 밝히면서도 대선 도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민 교수님,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이번에 이 새로운 미래 발기인 대회에 참석했다고 해요. 네. 이른바 이제 낙준년대, 지금 새로운 미래의 국민소통위원장을 맡으신 신경민 전 의원님은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서민 교수님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총리 이낙연이 아니라 이제 뭐 정치인 이낙연을 본다면 아쉬운 점이 리더십과 추진력 이런 게 좀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명밖에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이제 손을 잡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안 잡는 거를 저기 추천합니다. 이준석 아무리 급해도 이준석하고 손 잡으면 진짜 지금까지 겪었던 곳은 지옥이 아니구나.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예. 그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당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진보를 지향했던 정당하고 보수를 지향했던 정당에 그 몸담았던 사람들 거기에다가 두 분 다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대표를 갖다가 했잖아요. 어떻게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은 합당이 서로 이제 그 말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 중에 한 분이 뭐 아주 전폭적으로 뭐 양보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뭐 이준석 위원장이 그런 양보를 하겠습니까? 전 지키 회의적이고요. 그렇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여러 가지 뭐 무게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 봤을 때 그런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닐 거고 그렇기 예.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김상일 평가님, 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개혁신당의 당색을 주황색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네. 발표하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네. 이 개혁 오렌지색이래요. 이게 젊음과 대담함을 상징한다, 뭐 역동성과 미래 지향성 추구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주황색을 당색으로 삼은 정당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국민의당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민중당도 이게 과거에 주황색을 했었거든요. 네. 이 주황색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과의 예. 일단은 남아있는 색깔 중에 가장 좋은 색을 선택한 거라고 전 봐요. 왜냐면 지금 남아있는 색이 뭐가 있죠? 보라? 보라는 또 이제 뭐 좀 약간 그 어떤 그룹을 또 상징하는 그런 게 있어서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검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별로 없어요. 네, 남아있는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아있는 색 중에 가장 젊은 에너지를 좀 표현하고 그럴 수 있는 거를 남아있는 색 중에서 고른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송문부장님, 일각에서는 양당 정치를 타파한다 이러면서 검은색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본인이 그 보폭을 정한 건 아마 중간 지대를 정한 것 같아요. 네. 저 색깔을 택했다는 게. 그런데 이게 과연 그 가능할까? 왜냐하면은 지금 제3지대 조금 전에 한 5개 정도 있다고 하지만은 거의 다 민주당 출신들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부터 조응천 뭐 이원옥 뭐 전부 다 김종민 의원이나 그다음에 그 금태섭 양향자 의원 거의 다 민주당 출신이고 류호정 정의당 출신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출신은 혼자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혼자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까지도 본인이 그 뭐 나중에 보수의 노하우의 방주가 되는 당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보수가 위기 때 들어가서 구하겠다. 여전히 보수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본인이 보수를 지향을 하고 있으면은 이낙연 전 대표 세력이나 이렇게 같이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좌클릭을 하기 위해서 저런 그 당 색깔도 정하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 해보겠습니다. 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송영길 전 대표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송 전 대표는요, 사건 초부터 구속된 지금까지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돈봉투 논란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해 왔습니다. 돈봉투 문제 정치적 책임은 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알지 못했다.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공소장 내용 저희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검찰이 이 구체적인 당시 정황들을 여러 장면을 담았습니다. 돈봉투 살포자인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일에 1차로 돈봉투 10개를 살포한 직후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한테 봉투 10개를 더 요구해서 받잖아요. 이때 윤관석 의원이 이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나서 돈봉투를 쭉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 이런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 이게 공소장 내용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송영길 전 대표는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혐의를 계속 부인해오고 재판 가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소장에는 저희가 뒤에도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준비했습니다만 여러 정황들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검사가 공소장 쓰는데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저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가지고 지금 저 돈봉투 10개가 나오게 된 게 이정근 부총장이 윤관석 의원한테 줬고 윤관석 의원이 저 봉투를 테이블 위에 10개를 갖다 쌓아놓고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녹취록이든 아니면 윤관석 의원의 진술이든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강래구, 그다음에 윤관석, 거기에다 보좌관까지, 박보좌관까지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 혼자 아무리 부인한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번 달 31일, 1월 31일에 윤관석 의원 재판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그 판결을 갖다 보면은 과연 이재명 송영길 전 대표의 말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공소장 다른 부분을 좀 더 짚어볼게요. 이 송영길 전 대표는요, 경선 캠프 조직을 총괄했던 강래구 씨한테 지역 본부장들에게도 돈봉투가 잘 전달됐다 이런 보고를 받고 잘했다라고 칭찬했다 이런 내용도 공소장에 담겨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만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정치자금 창구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그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정치자금법은요. 1인당 500만 원까지 연간 기부할 수 있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를 피해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이 먹사연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보면은 고향 후배에 지역구 병원장까지 전방위로 접촉해서 송 전 대표가 먹사연에 후원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화장품 부자재 제조업체 대표 고교 4년 후배고 고교 8년 후배인 건설업체 대표이사 그리고 인천 계양구 자신의 지역구였던 계양구의 병원장한테 이렇게 여러 루트로 1억 원가량의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서민 교수님, 네. 보시면 송 전 대표가 굉장히 여러 루트로 이렇게 돈을 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먹사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먹사연이 A씨로부터 이제 청탁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A씨가 기부사를 밝히니까 바로 이 청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의 이 개입이 없었을까요? 먹사연만의 힘으로 이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송영길 대표도 당연히 관여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이제 우리 프랑스에 있다가 귀국한 다음에 이제 수시로 검찰을 찾아가서 나를 빨리 구속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예. 알고 보니까 이 돈봉투 이거보다 먹사연이 드러나는 거를 더 이제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세간의 의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이번 공소장에 그게 담겼습니다.
예. 네. 제가 아까 송 전 대표가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정하고요.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 먹사연에 돈이 들어왔다는 걸로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뭐 이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이 훼손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속한 저로서는 상당히 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먹사연과 관련된 부분이 뭐 사실은 이 그런 어떤 선거에 작용을 하기 위해서 또 쓰였다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정치 활동에 돈이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좀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바꿔야 돼요. 쓸 수 있게 바꾸고 대신에 투명성을 엄청 강화하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가중처벌도 엄청 강화해서 빨리 좀 합의해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혐의를 지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 공소장이 담긴 내용도 법원에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죠.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